여러분, 오늘은 요즘 핫한 브랜드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 하는데요. 이번 FW 신상 제품들 위주로 소개를 해 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제품은 97 컬러지 파이핑 쇼트 스웨트셔츠인데요. 가격은 12만 9천원, 사이즈는 라지 사이즈입니다. 현재 무신사나 시넬리 공홈에서 9만원대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가슴엔 시넬리 로고와 디자이너들 나인 97 그리고 도전하라는 문구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핏은 기장은 약간 크롭한데 소매나 어깨 라인은 오버핏의 느낌이 나고요. 그리고 특히 이 소매와 어깨 라인의 절개 파이핑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일반 맨투맨보다는 약간 두께감이 있어서 상당히 짱짱하고 따뜻한 제품입니다. 두 번째 제품은 앞에 보여드린 제품의 블랙 컬러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블랙 컬러를 더 선호하는 편이긴 하는데요. 맨투맨은 아우터 없이 이너로보다는 이렇게 단독으로 많이 입는 편인데 그래서 좀 더 포인트가 잘 보이는 제품을 선호하거든요. 근데 블랙 컬러가 배색이 확실하게 보여서 조금 더 제 취향에 가까운 것 같고요. 로고가 은은하게 보이거나 이렇게 너무 확 띄는 느낌을 별로 안 좋아하신다면 그레이 컬러 제품을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 중에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제품은 레더 패치 코튼 스웨트 후드인데요. 컬러는 그레이 컬러, 가격은 14만 9천원. 사이즈는 라지 사이즈입니다. 이거 역시 무신사와 공홈에서 10만원 초반대로 구매하실 수 있고요. 무게감 있고 두툼한 쭈리 원단에 가슴엔 시넬리 로고가 각인된 브라운 컬러의 레더 패치가 있고 그 밑엔 D링 포인트도 있습니다. 베이지 배색의 후드 끈과 그 끝에도 브라운 레더 장식이 있어서 시선을 확 사로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후드에 아우터를 걸치면 후드의 디테일이 가려지기 마련인데 이 제품은 후드 끈에도 포인트가 있어서 아우터를 걸쳐도 후드 포인트들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제품입니다. 네 번째 제품은 레더 패치 코튼 스웻 팬츠인데요. 가격은 13만원, 사이즈는 M 사이즈입니다. 후드와 마찬가지로 주머니와 허리끈 끝에 브라운 레더 패치 디테일이 있습니다. 기장감이 길게 나와서 M 사이즈를 입어도 충분했고요. 셋업으로 입지 않아도 포인트 주기 좋은 트레이닝 팬츠였습니다. 다섯 번째 제품은 앞에 보여드린 제품의 블랙 컬러인데요. 그레이 제품은 브라운 패치로 포인트를 줬는데 이 블랙 제품은 크림 패치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같은 브라운 패치가 아니라 크림 패치를 써서 더 블랙 컬러와 조화가 좋은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이 제품은 셋업으로 입는 게 더 이쁜 것 같아요. 이 바지에도 포인트가 있어서 이 포인트가 위아래로 보이는 게 상당히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이거 역시 후드 끈 부분에 배색 포인트가 있어서 아우터를 걸쳤을 때 안에 후드 포인트가 죽지 않고요. 포인트 없이 깔끔한 아우터를 입었을 때 이 레더 패치 색과 맞춰 가방이나 신발, 뭐 바지 등의 다른 포인트를 준다면 조금 더 센스 있다 소리를 들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제품도 앞에 보여드린 제품의 블랙 컬러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허리 조임끈이 길어서 좋은 것 같아요. 묶어서 짧게 연출할 수도 있고 저처럼 긴 걸 좋아하시면 묶지 않고 연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 제품은 슬랜트 지퍼 데님 팬츠 워시드 블랙 컬러인데요.
가격은 16만 9천원, 사이즈는 M사이즈이고요. 무신사나 공홈에서 13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보통 뒷부분에 있는 브랜드 레더 패치가 앞부분에 있고 주머니 지퍼 부분이 사선으로 되어 있으며 지퍼 끝에는 레더 디테일이 있습니다. 허리에 지퍼뿐만 아니라 허리끈이 있어 사이즈 조절이 가능하고 세미 와이드 핏인데 거의 일자 느낌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예뻤던 제품이고 페이프보다 너입으로 해서 바지 디테일을 많이 보여주는 코디를 하면 더 이쁠 것 같아요. 같은 시넬리 제품에서는 이 그레이 후드와 코디했을 때가 가장 예뻤던 것 같아요. 여덟 번째 제품은 와이드 벨티드 디태처블 더블진인데요. 가격은 16만 9천원, 사이즈는 M사이즈입니다. 이것도 역시 11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허리 부분을 밖으로 접을 수 있게 제작이 되어서 평범할 수 있는 제품을 평범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 같고요. 벨트도 굉장히 기장감을 길게 뽑아가지고 빅사이즈 제품으로 바지 포인트를 가려도 충분히 벨트로도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밑단엔 스냅 버튼이 있어서 바지 통을 조절할 수도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 너입을 해서 더블진의 포인트를 잘 살려줄 수 있는 코디가 더 예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오버턴드 포켓 생지 데님 팬츠 인디고 컬러인데요. 가격은 18만 9천원, 사이즈는 M사이즈입니다. 무신사나 공홈에서 역시나 14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생지인데 물 빠짐이 없어서 팬티나 신발에 변색이 없어서 굉장히 좋고 이 생지의 가장 큰 포인트는 화이트 포켓이 전면으로 노출이 되어 있고 그 위에 시넬리의 시그니처 프린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 평범한 생지가 입기만 해도 포인트 팬츠가 될 수 있어요. 또 허리 부분엔 조인 비조 디테일이 있어서 사이즈 조절이 가능합니다. 제품 디테일을 살펴보면 디자이너가 얼마나 신경 썼는지가 보이는 제품입니다. 시넬리 이번 시즌 제품들이 진짜 예쁜데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 아쉬워서 준비해봤고요. 소개해드린 제품 외에도 전 시즌 제품들도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시넬리를 검색해주세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